그 이제 서양에서는 1957년에 독일에서 개발한 약이 하나 있었는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어요.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진통제인데 뜻하지 않게 이 진통제가 그 산모들의 입덧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산모들도 이걸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약이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되지 않고 진통제에 대한 효과를 조사할 때 문제가 없었으니 뭐 산모가 먹어도 괜찮겠지. 결국은 당시엔 몰랐지만 수많은 산모들이 이 약 때문에 이제 기형아를 낳게 돼요. 아.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는 기형이죠, 계속.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미국은 희생자가 거의 안 생겨요. 아, 왜 그럴까요? 이제 미국에다가 이걸 팔기 위해서 이제 승인 요청을 했는데 FDA에 있었던 프란체스 체이시란 분이에요. 당시 이제 그 조사관이죠. 이걸 승인할 수 없다. 왜냐하면은 입덧에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는데 태아에게 안전한지 테스트를 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약회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큰 회사거든요.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. 빨리 이거 통과해줘라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실 말단 공무원인데 여섯 차례를 심사를 요청했으나 여섯 차례를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. 야, 아주 올곧은 공무원이네요. 결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이 돼요. 지금도 우리가 FDA 승인을 얻으면 그거는 안전하다고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첼시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훈장을 받죠.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. 알쓸 범죄.